데리코티 오늘은 특이하게 스타킹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 다녀오면서 츄츄하나라는 그런 브랜드 굉장히 유명한 거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국에서도 직구도 많이 하고 하는데요.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정말 다양한 스타킹이라든지 양말들을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저도 들어가서 좀 몇 개 골라봤는데 사실 저는 그 스타킹 데니어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던 사람이라서 대체 뭐가 차이일까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종류별로 사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뷰티 타이츠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킹은 아니고요. 타이즈라고 하는 거라는 거 보니까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레깅스보다는 얇고 스타킹보다는 두꺼운 그러니까 치마에 이게 굉장히 예쁠 것 같아서 샀는데요. 제가 이걸 살 때 하얀색인 줄 알고 샀는데 정말 너무 정신없이 고르다 보니까 얘네 두 가지 40데니어, 60데니어짜리는 이렇게 색깔이 오프화이트를 사게 됐고 얘는 정말 리얼 화이트 사서 이게 비교가 잘 될까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이 80데니어짜리를 하얀색으로 사버려가지고 얘 혼자 좀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정말 궁금했던 거는 이 데니어 차이가 대체 뭘까 고르면서 좀 많이 걱정을 했어요. 일단 사이즈는 미디움에서 라지 사이즈를 구매를 했는데요. 제 키가 158 정도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딱 맞는 사이즈인데요. 한국분들 대부분이 평균 신발 이 정도면은 다들 커버가 될 것 같고요. 좀 크신 분들은 이제 L사이즈 신으시면 되겠죠? 일단 저는 제 사이즈에 맞춘 M에서 L사이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튜트안나 이 뷰티 타이츠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40데니어짜리예요. 얘가 40데니어짜리. 이렇게 올려볼게요. 그 다음에 이때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얘네 둘은 색상이 같기 때문에 비교봐도 사실 될 것 같긴 해요. 얘네는. 얘가 60데니어짜리 얘가 60데니어 이게 우리나라 이렇게 밝은 색깔에 하얀색에 가까운 이런 도톰한 사이즈는 좀 잘 없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엄마들이 애기들 원피스 입힐 때 겨울에 하얀 색깔 타이즈 많이 입혀주셨잖아요. 저 어릴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약간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80대 몇 짜리? 날씨는 춥지만 너무 두꺼운 타이즈는 좀 보기 흉하다 싶을 때 딱 좋을 것 같은 두께감인데요. 일단 이렇게 놔볼게요. 화면상으로 차이가 나나요? 40데니어라고 그러면 손으로 만졌을 때요 좀 이 색 중에 가장 얇은 느낌이에요. 스타킹에 좀 더 가까워요. 되게 얄팍한 느낌이 정말 스타킹 같은 느낌이에요. 뭐 탄력성이 떨어진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얇다라는 정도? 그 다음에 60데니어는 아까 이것보다 좀 두꺼워요. 색깔이 같아서 더 뭔가 저 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탄력은 비슷해요. 탄력성은 비슷한데 두께가 조금 더 두꺼워요. 얘가 아마 비침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확실히 이쪽이 더 두꺼워요. 그리고 비치는 거는 거의 비슷한 것 같네요. 느낌은 이렇게 봐서 아무튼 두 가지 차이는 두께 차이인 것 같아요. 착용감의 느낌도 그렇고요. 이건 이따가 제가 한번 입어보도록 하고요. 80데니어는요 정말 대놓고 도톰해요. 정말 딱 뭐라고 그러지? 얘네들은요 약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성인용 스타킹이라고 치면요 얘는 학생용 스타킹이라고 해서 되게 두껍게 나온 까만 스타킹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탄력성도요 얘네 둘은 그닥 별 차이가 없는 느낌인데 80데니어쯤 되니까 확실히 얘가 좀 많이 탄력이 탄탄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얘가 좀 색깔은 혼자 하얀색이어가지고 얘네들이랑 비교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느낌은 확실히 얘가 더 많이 짱짱해요. 자, 그러면 이거를 토복이랑 하나씩 입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제일 처음으로 이 40데미어짜리 이 녀석 먼저 입고 나오도록 할게요. 짜잔! 제가 이렇게 하얀색 오프화이트 40데미어짜리 입고 나와봤는데요. 착용감이 굉장히 부드럽고요. 그 다음에 제가 스타킹 좀 신고 있으면 좀 불편해하는 게 좀 있는데 얘는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이게 막 짱짱해서 잘 안 올라가고 그 정도도 아니고요. 신기 되게 부드럽고 보들보들해서 지금 굉장히 따뜻한데요. 40데미어가 이 정도인데 60데미어, 80데미어 더 통한 건 신었을 때 좀 기대가 되는데요. 근데 얇아서 그런지 좀 더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스타킹스러운 느낌이에요. 좀 약간 비치죠? 살이. 자, 그러면 제가 20데미어짜리 이 녀석을 한번 얘랑 비교해서 한번 입고 나오도록 할게요. 일단 잘 기억하세요. 60데미어 입고 나올게요. 짠! 제가 지금 60데미어짜리로 갈아입고 나왔는데요. 입을 때는 조금 짱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40데미어 때보다 좀 이렇게 집어 넣을 때 조금 짱짱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입고 나서는 솔직히 말하면 착용감이 차는 그닥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살이 좀 덜 비치는 느낌이랄까요? 아까 거보다? 확실히 두께가 조금 더 있는 느낌이라 아까보다는 안에 있는 살 좀 잘 안 비치는 느낌이에요. 겨울에는 좀 이게 더 잘 입게 되지 않을까. 40데미어짜리는 조금 추울 수도 있겠다? 뭐 엄청난 차이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보이실 때? 지금까지 오프화이트 40데미어, 60데미어 입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정말 확 다른 80데미어짜리에 일반 화이트를 입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정말 대망의 80데미어! 정말 입을 때 약간 짱짱한 느낌이 점점 늘어나면서 확실히 좀 짱짱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또 막상 입었을 때 그렇게 두껍던 느낌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아예 안 비친다?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약간 발레 스타킹 정도? 그 정도 두께라고 할까요? 겨울에 입기에는 이거 너무 �은 것 같아요, 80데미어. 근데 너무 하얗죠, 지금. 오프화이트 입을 때랑 이 화이트 입을 때랑 정말 완전 딴판이네, 생각보다. 그냥 약간 한 달은 차이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다른데요? 보이실 때 어떠세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입어봤습니다. 네, 제가 안에서 60데미어일까 40데미어인지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이번에 영화는 보니까 너무 친절하게 이 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세탁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코다리가 있어요. 얘네가 뒤로 가게 입으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입어봤는데요. 사실 세 가지 다 매력이 좀 있어요. 40데미어는 조금 더 이렇게 봄이나 이럴 때 입어도 정말 예쁠 것 같고요. 저 마음에 드는 걸 꼭 하나씩 입기 좀 어렵고 60데미어랑 80데미어는 겨울에도 입기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비춰지는 게 그렇게 막 비치지 않아서 40데미어는 좀 사실 살짝 비치거든요. 그래서 계절상으로 봤을 때 40데미어는 봄, 가을에 입으면 참 예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오프화이트도 예쁘지만 이렇게 그냥 이런 좀 드문 완전 화이트 색깔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드네요. 제가 이 세 가지를 세 개 합쳐서 1,000엔 주고 샀어요.
지금 한창 세일 기간이니까요. 만약에 일본에 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혹은 직구를 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득템하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정말 특별판 타이츠, 튜튜한 타이츠에 대해서 해봤습니다.